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곳에 주여 내 말구사 제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구사
성실과 진실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NCMTV 국제선교방송국 모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모여사오니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역사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방송국을 세우셨사오니 이 방송국이 참으로 아름다운 방송 매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능과 또한 여러 가지 기술과 또한 좋은 은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께 헌신하며 복음 매체를 통해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전파하는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물결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인 심령, 심령을 살펴주시고 마음,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축복받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속에 오늘에 꽃피어갈 수 있는 세계 속에 한국이 성교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더더욱 성실과 진실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는 생명력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라 말하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옵시고 아멘. 머물라 말씀하시면 머물게 하시고 아멘. 골방에 들어가고 또한 가멜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선지자들의 사명 속에 주의 종들의 사명 속에 아름다운 능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잠언 17장 1절로 저희가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성경봉독 하신 후에 박선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녀의 종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적에 머리를 숙인 것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께만을 의지하는 모든 삶을 맡겠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족하고 약한 종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법인에서는 오랫동안 이사로 같이 왔고, 예, 개인적으로는 예, 형동생을 지내고 양찬 목사님께서 오늘 병원에 내일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오면 여러분들에게 유물이나 원고를 꼭 남겨주는데 원어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우리 한창 목사님한테 이걸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 한 20분 정도 균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독특한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정도의 뜻과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수십 년 동안 주장하는 것은 구약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성경들이 많이 오점을 지금 남겨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른 떡이 뭐죠?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같은 데 선교실에 가면은 이 장터나 시장까지나 호텔이나 관광업에서 많이 군대떡 같이 업종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날이 아열대 지방이고 더우고 열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놔두면 하루만 좀 바짝 붙고 2, 3일만 가면 그냥 완전히 이게 우리나라 한방 한 2년 정도 늦은 것 같아. 거기에 손으로 뛸 수가 딱 부러져서 그래서 여기다 소스를 이렇게 살짝 바르고 물이나 자기들이 먹는 소스를 발라가지고 기대때까지 띄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떡 갖다가 파트 하메게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이 파트 게임은 뭐냐면 한 조각, 한 조각의 떡, 한 조각의 빵, 한 조각의 과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오랜 3000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뭐라 말하냐, 한옥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 말씀은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삶으로 말하고 삶.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도 늘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얘들아, 예수님, 어떤 돌을 맞는 가늠한 여인이나 어떤 스베드의 집이나 어떤 혈류병의 집이나 어떤 중풍병자의 집이나 아니면 사마라 여인이나 아니면 향유로 옥함을 깨뜨렸던 죄인된 여자나 다 그래요. 현장에 다 한 다음에 있다가 옆에서 그냥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다 신학자들이고 대대로 제사장 족들이고 내인 족들이고 대단한 죄요. 명성이 쩡쩡한 분들이야. 오늘 우리 여기 지금 그 후로부터 지금 이 솔로몬 이 말씀에 후부터 3000년 후에 우리 이 장소 똑같아. 다 신하고 신학장도 있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보면은 쌍시 많아. 여기 그냥 빡쳐서 지식 말씀 대단해. 인격들을 보면 똑똑하다고. 왜 지금 있다고 그러더니 야 시몬아 너는 나를 갖다 이렇게 초대해 놓고 너는 참말로 참 내가 어떻게 섭섭하다 우리말로 어떻게 넌 나에게 유대인들이 같이 할 예의에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껴안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발닦은 물도 안 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가서 셀프 같은 거 신고 한 시간만 기도하고 있어. 발이 아니라 낙타발을 뺏겨놓은 거야. 사람이 발을 땅 같은 게 발도 아니고 무슨 그 엉망이 다 우세 우옷을 하얗게 입고 카트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다니지만 발은 그냥 진짜 여행 노숙자 발을 찾아가라지. 그러면 초대하면은 그 발딱을 뭐 갖다 준다고. 그래서 다 시끄럽게 뺏겨놓고 비스름이 하는 방석도 넉적으로 피우고 애교 요 같은 거 붙으면 피트가 앉아가지고 생선도 맛있고 이런 예의가 있다고. 넌 그렇지 아니해. 이게 지금 봐라. 너 다 봐라 이 여인을. 그거. 너 지금 이곳에 방송석에는 이 지하실에 저 큰 십자가 있는 저 예배당 말고 이 지하실에 지금 뭐 하는 건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들리는데 여기 지금 뭐라 봐라. 뭐 어떻게 했느냐? 예, 갖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옥 한번 깨뜨려서 그냥 이렇게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그때도 얼굴도 못 뜨고 그냥 눈물을 주둥주둥 쏘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 뭐 손수건이나 뭐 이런 뭐 냅스킨이나 있나 그냥 머리털로 그냥 그 발등상을 닦으니 그 예수님 발이 얼마나 그 가베 냄새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발이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흑발적인 우리 미쟁이 같은 거 옛날에 벽돌 받던 사람들 맨발이 밀었는데 거기에 물 같은 게 한번 떨어져 봐. 발이 어떻게 그 자기 머리털로 싹 닦는 거야. 저 여자가 지금 헌 걸 바라는 거야. 다시 삶의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소개하는 거야. 소개자서 사회자 예수님께서. 봐라! 여인아, 너 일어나라. 간단하다, 이 믿음이. 너의 모든 죄 사함을 입었다. 이제는 넌 평안히 가라.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와서 또 몸을 돌로 맞아가지고 빨리 늦게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떨떨매고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도 쇠들 도프나리고 지나가고 부채지르고 지나가고 다 지나가네. 옆에 있던 갈렙이나 많은 사람들 다 이제 야 너 저거 보냐? 예. 아 근데 아주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뭐든지 그냥 나와서 그냥 그 사람을 이곳에다 태우고 돈 몇 푼 주고 여기까지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봉사를 했어요. 그래? 내 보기는 어떠냐? 그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아 그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웃이 되겠죠.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다 복음서야 그대로야. 너도 그렇게 해. 그 사람같이. 알았어? 그런데 방방 뛰고 그냥 그 말을 가지고 별 수가실도 가지고 난리가 없어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영감도 못 받아가지고 영감을 좀 축소선도 받아가지고 말이야 크게 할수 있는데 보면 알잖아. 양반 기도를 받는지 얼마 성경 말씀 받는지 이 사람의 영역이 어떤지 딱 들어보면서 알잖아. 쉽게 누구들이 다 죽고 다 흘러갔다 난리가 없어가지고 지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몸싸우고 신천이고 뭐 문선배고 나발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고 슬슬슬슬 넘어가고 슬슬슬 어떻게 얼굴당 이게 세상의 코스모스 맛 아버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이라 이 말이야. 예배당 안에서도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처수지 말이야. 에클레시아 My first eclesia. 내가 너들을 불렀다 이 말이야. 불러서 뽑아서 여기 모아놨다 그래. 여기서 예배 처소 드리고 말이야. Dear priest, 지금은 너들이 험난한 세상이니까 또 각자가 밀태로 가거라. 헤쳐져라. 헤쳐져라. Dear priest, 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받고 가거라. 그래서 오늘 확인시키라 그야. 30명 나왔는데 20명 나왔으면 10명 왜 안 나왔나. 그걸 목장 체크하고 말이야. 나이. 응?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양문. 이 양의 문을 잘 알아야 돼요. 화문선에 보면 딱 문이 문자 딱 써, 딱 닫혔다 닫혔어. 양의 문은 예수를 말하는 거야. My first. 이건 양들이 못 열고 들어가는 거야. 넌 양의 우리여, 넌 문직이라고 하잖아. 우리의 문직, 목자들은 우리의 문직이라고. 양은 절대로 문을 못 열고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지옥 옆에서 불이라도 못 여는 거야.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야. 너는 문 옆에서 움직이지 말고 어린 양이 불쌍한 양이 노숙자고 누워도 오면은 문을 열어서
그들을 빨리 양으로 해놓고 가둬놔야 돼. 양문이야. 마음대로 뭐 열고 들락거리고 그럽니까? 성경을 말하려면 너무도 모르고 성경에 답답도 하고 수십 년 된 목사들도 엉터리 같지만 말하기 답답하게 하고 한치 들어가. 야! 말터시야. 범담해! 말씀이 너무 넘치고 너무 찬양이 넘치고 너무 넘쳐. 이걸 범담이라고 그래. 범담이 뭐냐? 큰물 갈적에 한강에 똥똥으로 돼지 썩은 거 널리 가는 물이야. 목말라 큰물 퍼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 물은 넘쳐라! 뚝이 넘쳐서 물이 터져서 다 죽고 살고는 물은 많은데 그 물은 못 먹는 거네. 이게 한국 배가 지금 범람에서 터지기 직접 오면 터질 때도 많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마른 또 한정한 마에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이제서 깨달아서 뭐가 사랑이고 뭐가 축복이 없이 말은 또 한 조각만 가지고도 이걸 환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증별할 수 있는 생명을 살아가 우애와 동틀 수 있는 것이 너들에게 있어야 한다.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성의 백성들란 말이야. 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고 나한테 뭐 그냥 시대에서 무슨 싸주기 뭐니 나의 지구 그냥 다 붙이고 그냥 한별에 가니까 뭐 세워주고 어쩌면 그러면 좀 뭐 물어지야죠. 자식 가지고 이런 걸 삼아서 먹고 살라고 하지 않나. 나라 민저 이런 제재에 도저히 안 된다. 저 군생활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양창호수가 군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답답해 사람인데 그냥 이 막상 두수는 그냥 사지가 벌벌 떨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은 참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습니다. 이 한 조각이 아무리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정말 그 빈대떡 같은가 한 모금씩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어려운 집들이 그 조각 하나 가지고도 한몫하면서 돌아가면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모르겠어요. 7학년 되신 분은 다 할 거야.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참말로 보리도 못 먹대 많고 술도 못 먹고 그냥 손하고 없대 그런 건 거짓말 아니다. 뭐 말에 되게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너가 다 계신 분들 마찬가지야. 이 어릴 적에 엄마가 빈대떡이라거나 아니면 갯대도 쪄서 주면 그 형제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거야. 성경은 생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해. 그 집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가정일지라도 서로가 우애 있고 그러한 상 가운데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서로가 걱정하고 인도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성대지가 많이 그럽니까? 예수는 그보다 더 넓은 폭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들아, 너들은 형제가 말이야. 헬라에서 뭐랍니까? 헬라에서 이 로마서에 글자는 아주 급하게 강한 집에 이스라엘 점령당해서 벌써 주 삼천년 다 완전히 다 멸망해서 벌써 로마가 딱 속국 딱 장체숙제 아니야 그때가. 그때 예수가 믿어서 큰일 나는 거야. 다치면 죽어. 그런 식의 이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들은 형제라. 형제 보면 간단하잖아. 오늘 여기 우리 형제가 모였잖아. 이 더운데 뭘 35도라고 그래. 얼마나 더우니까. 왜? 형제니까 모이는 거야. 간단해요. 아들 퍼스트. 헬라가 아들 퍼스트. 시프레이션 밥 오프스예요. 아들 퍼스트가 뭡니까? 엄마의 팻집에 자궁에 여인의 자궁으로 한 배를 타고 나온 딸이건 머슴이건 간에 거기서 나온 사람, 밑으로 나온 사람이 형제라 이 말이야. 아들 퍼스트. 이게 육신적인 거야. 그 형제들 말하는 거야.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의 형제야. 어머니가 아버지라는 걸 수분을 본다고 서른도 본다.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가고 6천년 동안에 50명 난 사람도 없어. 나 20명 키우면 키웠으면 그러니까 뭐 17명 났다는 게 있다. 모르겠어 내가. 아버지는 소름을 막 600명 났다고 그래. 여자가 많으니까 활동 되니까 하나씩만 나래. 근데 남들도 안 그래. 근데 예수는 지금 오늘 우리말로 천만이야. 세계인과 70억에서 지금 오면 28억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 28억이 어머니 아니야, 모태 아니야. 생명이 모태. 아들 퍼스트야. 십자가의 택집으로 낳는 거야. 말집으로 그냥.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형제라면 형제. 오늘 형제이기 때문에 더운데도 와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나누고
뭔가를 미약하여 갔다. 이게 내가 오늘 둘이 내 친구 장준 목사한테 보낸 내가 교도소에서 썼던 편지야, 편지. 내가 13일날 토요일날 밤중 새벽에 2시에 저 강원도 영원교회에서 와서 돈 만졌다니 자기 돈 60억 만졌다니 돈 통장도 있다가지고 왜 이사장이 그냥 아니고 백수에게 서입자가 땡땡들 가서 3년 받아가지고 8개월 만에 특사로 이걸 안 내줬다. 이 사람을 내주라. 너 감사를 있지만은 형제야. 이 편지 보고 너무 슬픈지 말아봐. 너희 5천명이 지금 너희 목사가 있는데 네가 오해하지 않느냐. 너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반성하고 죄의 종으로 가도록 지는 요셉과 같이 말이야. 응? 엘사 같이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형제는 바로 어머니야 생명이라. 언제 제가 한번 딱 부를까요? 마지막으로 딱 보면은, 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우애했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 화목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화목하라. 웨신데와스. 웨신데와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휴식하다. 뭐 번영하다. 그러니까 헬라 동사에 보면 쌀라죠. 쌀라. 쌀라는 생명력을 축복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의 의미에서 유래한 명사 형입니다. 쌀레와 고요한 것, 번영을 뜻하는 말 이런 것. 번영이 안위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화목하라. 휴식이요. 화목은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어떤 낙고다 이런 게 없어요. 아주 평안과 기쁨이에요. 예배의 모든 것은 화목과 이제 7배월째에는 우리가 생명을 잊어버리고 내 인력을 회개해야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매일같이 자복해야 돼. 회개는 이래라면 장로교에서는 여기 뭐 장로교 목사님만 오신 분 많이 있는데 장로교는 회개는 이르지만 자복은 죽을 때까지 이 숨 쉴 때까지는 전부 고백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날 시험 들어버려. 큰일 나는 거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물에 어떤 사람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매일 화목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뭐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야만이 육성이 집에 가득하고 말이야. 한마디만 하시라. 육성이 집에, 육성이 뭡니까? 육성이. 관전성이 뭔 거야? 아주 기름진.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게 우리나라 유교가 말인데 어떻게 바라보면은 참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죠. 어? 제사장 보면 어머니 집도 보면 말이야. 어디 보면 큰 뭐 조비 만들고 못 말리고 어머니가 뭐 쌀 거면 애들이 재산하는 것 듣기만 기다리는데 어떤 뭐가 되랍니다. 어떤 녹고 따고 그런 가만히 있으면 그 없어도 말이야. 그냥 진성장이 차려놨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래. 이스라엘은 예배하러 세고 싶었는데 가면 보면은 저는 오랫동안 거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은 제일 좋고 양에 다 말이야. 다 고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도 6천년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장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까? 장자는 그 길을 가야 돼. 뭐 우리 막 하는 일이여 지금도 이런 할 거야. 무조건 거기 가는 거야. 두 번째 아들들은 막 회례 회장들 말이야. 막 뉴계 선두상들 말이야. 그 어마어마해. 그런다고 그 장자는 그 천막 속에서 사는 거야. 지 동생은 세계 가뿐이야. 근데도 설대 보면 안 받아들여요. 텔레비도 안 봐. 그냥 첫 따라 그냥 유흥이라서 유목생활 하는 거야. 또 양에 떡따고 동쪽을 바라보고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배 갈라가지고 씻고 씻가지고 탈때가 돌려놓고 그냥 코대놓고 그냥 우라기 말씀 예배도 없어. 누가 있어야죠. 낙비가. 그 기도다가니 주변에 안식이라 내려가서 말씀 듣고 또 올라오고 평가를 두대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그날은 그냥 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 먹어. 어? 그래서 거기 진솔찬 죽질러. 이런 거 듣는 것보다도 뜯고 그냥 해서 뭐 또 부딪혀서 먹고 그런데도 인간이 똑같은데 또 싸움 박질하고 어? 나를 지금에 우리나라 봐 우리나라 1년 두 군데 있잖아 두 번. 8월 보름 먹어 정월 초하라느라고 한달 오늘 보니까 또 8월 보름 오늘 어저께부터 테레비 보니까 그냥 주셔가지고 남방 붙여가지고 서울에서 그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지? 말이죠. 딱 가. 제가 딱 지내. 어때 뭐 형동사 누나 또 쌈박질하고 또 난리쳐. 응? 이 사람 이게 큰 문제 되는 거 이게. 한글 정월처럼 아침만 같아. 아침에 쌈하니까. 그래도 아침 같으면 그냥 어려운데 서로 만나치하고 살아신 여러분. 예배는 정말 철로 같은데 우리 민족들 한다면은 기쁘고 생일날 아침 같지만 예배 드려야 돼요. 좀 불안 와서라도 여러분들 화목하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방송국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전달하고 조선 목사가 말한 것도 이래도 그냥 핸드폰 나가서 또 나가는 게 빈도 없고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명 있는 목회 생활, 생명 운동에 꼭 주장쓰는 선구자가 되는 필요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바라보면은 주님이 전하는 대로 전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건 버려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방송국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부정없는 모든 이 메시지가 날아다니며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화목을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땅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계 민족 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세계 처처에서 아버지 각 아버지 나라에서 기근과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역과 여러가지 아버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축복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기독교 국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위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세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사들을 배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디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세 치말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각국 이슬람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슬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긋나게 하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대한민국 만세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독교 국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아버지 경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출중한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상부 여인들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을 아버지 거룩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국가의 아버지 국가가 남북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오늘도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방송국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되셔서 이 자리에 우리 NCM 방송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사장 양창호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방송국이 방송국을 세우신 뜻을 감당하시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국의 사장단과 이사 임원과 상임 이사 또 선교 이사 감사 국장단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니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늘 우리 모든 임원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국이 방송국을 세우신 뜻이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아버지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이것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임원 목사님들 아버지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감사장 수여식으로 광고를 개시하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NCMTV 성모강성에 주님 함께 동참했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정성을 모아 지금 물질이지만은 몸과 마음을 묶어 봉헌하오나니 봉헌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방송 선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꼬꾸라져 주를 영접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축복, 인도하시니 오늘 여기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우회와 동역자 우회와 두근 교회 우회와 가정 우회와 하고자 하는 사후 우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